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부지런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항상 미흡한 점이 많고 반성할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서정연하게 안내 드린 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을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수명이 1년이에요. 1년인데 올 초에 계약을 하고 막 이게 몸에 살이 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운동을 너무 막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었는데 하다가 제가 4월 달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 크게 다치면서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게 모든 게 올수록이 되면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인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 중요 핵심 인물이죠. 우리 옆에 계신 김자연님. 그리고 동부에서 또 이화까지 여기 중산동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대신 수업을 해줬던 의리의 우리 장예성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 그리고 저의 분신이기도 해요. 욕을 욕을 그렇게 세게 하고 해도 속 없이 다 들어주고, 속상하면 언니한테 전화하고, 울고불고 난리 쳐도 한 번도 짜증낸 적 없고,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우리 금미숙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 걸려가 있으니까 밥을 못 먹는 것이 있어가지고. 때때마다 밥 챙겨주시고, 반찬 챙겨주시고 하신 언니들 너무 많습니다. 한분한분 호명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것 같아서 호명 안 하고 눈 마주침으로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엄마가 멀리 있다 보니까 올라탔는데 들어갔잖아요. 엄마가 멀리 있으니까 항상 그리워요. 엄마한테 자주 가봐라 하는데 노는 게더 우선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잘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언니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또 언니들이 많이 보살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나 걱정 안 해도 돼.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힘든 1년을 쭉쭉쭉쭉 지나고 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다리가 회복이 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데도 언니들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이를 보살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얼른 회복을 해서 더좀 팔짝팔짝 뛰고 더 발랄한 모습 되찾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재미로 했던 이 송년 콘서트가 점점 발전하고 이게 이어지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여기 우리가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어느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깊게 그 말을 새겨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저와 함께 가지시면서 열심히 내년에도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송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끝낼 건데요. 오늘 이기까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희가 엄청난 축복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송을 만남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부르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손전등 모드를 해서 뒤에 이렇게 빛이 나게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오늘 요 무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휴대폰 이렇게 켜봐 주실래요? 네. 자, 주가부지는 올라와서 이쪽에서 좀 잡아보세요. 자, 노래 나가겠습니다. 자.
부지런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항상 미흡한 점이 많고 반성할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서정연하게 안내 드린 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수업을 1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수명이 1년이에요. 1년인데 올 초에 계약을 하고 막 이게 몸에 살이 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운동을 너무 막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었는데 하다가 제가 4월 달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 크게 다치면서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게 모든 게 올스톱이 되면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인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 중요 핵심 인물이죠. 우리 옆에 계신 김자희 언니. 그리고 동부에서 또 이화까지 여기 중산동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대신 수업을 해줬던 의리의 우리 장예정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저의 분신이기도 해요. 욕을 그렇게 세게 하고 해도 속 없이 다 들어주고 속상하면 언니한테 전화하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한 번도 짜증낸 적 없고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우리 금미숙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 걸려가 있으니까 밥을 못 먹는 것이 있어가지고 때때마다 밥 챙겨주시고 반찬 챙겨주시고 하신 언니들 너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호명 안 하고 눈 마주침으로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엄마가 멀리 있다 보니까 올라탔는데 들어갔잖아. 엄마가 멀리 있으니까 항상 그리워요. 엄마한테 자주 가봐라 하는데 노는 게 더 우선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언니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또 언니들이 많이 보살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나 걱정 안 해도 돼.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힘든 1년을 쭉쭉쭉쭉 지나고 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다리가 회복이 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데도 언니들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얼른 회복을 해서 더 좀 팔짝팔짝 뛰고 더 발랄한 모습 되찾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한 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재미로 했던 이 송년 콘서트가 점점 발전하고 이게 이어지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여기 우리가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어느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깊게 그 말을 새겨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저와 함께 가지시면서 열심히 내년에도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송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끝낼 건데요. 오늘 이기까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희가 엄청난 축복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송을 만남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부르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손전등 모드를 해서 뒤에 이렇게 빛이 나게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오늘 요 무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휴대폰 이렇게 켜봐 주실래요? 네. 자, 주가부지는 올라와서 이쪽에서 좀 잡아보세요. 자, 노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